오늘은 숲속의 밤이나 동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님범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범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미와는 다르게 두부와 복부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리가 매우 길어 외계인 침공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이도 보이지만 아주 작고 무해한 절지동물입니다. 방구석에서 발견되는 유령거미와도 전혀 다릅니다. 장님거미라고는 하지만 두부 한복판에 한 쌍의 퇴화된 견문이 있습니다. 3억 년 전 화석을 단층 촬영하여 연구한 과학자들은 그 당시는 두부 앞쪽에 한 쌍의 견문이 더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4억 년 전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후 거의 진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몇몇 친척들이 거미류나 진드기류, 채찍거미와 식초전갈류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님거미는 거미의 조상일 뿐 현재는 전혀 다른 분류군입니다. 두부와 복부가 붙어 있으며 독샘이 없고 거미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미의 눈이 세 쌍인데 비해 퇴화된 한 쌍의 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의 마디수는 지구상의 어떤 절지동물보다 많아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수학자 거미, 즉 하베스트맨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다리가 길어 중세 유럽, 목동이 중말을 신은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하거나 나처럼 생긴 앞다리를 휘젓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 지역에 분포하며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산 장님거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대지역의 장님거미는 온난대성 개체군에 비해 비교적 다리가 짧고 앞다리나 뒷다리가 비상하게 발달했습니다. 뾰족뾰족한 몸통과 더불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 괴물을 연상케 하는 외모인데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온순하고 육식과 구육식, 채식과 균류 등 유기물들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뜻밖의 귀여운 외모의 장님거미가 서식하는데요. 토끼귀 같은 돌기에 초롱초롱한 눈이 귀엽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연을 사랑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